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유학하다 한국으로 들어온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의심 증상이 있어서 해열제 20알을 먹으면서 우리 보건당국의 눈을 속인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보건당국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결국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20알이나 해열제를 먹으면서 모두를 속이는 동안 같이 비행기에 탔던 사람, 공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